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렇게 생태마을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주일날 아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이곳 생태마을 부관장으로 소임을 받고 생활하게 된 유경선 첼레스티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하실 수 있는 요인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잡수셔도 행복하시죠? 네. 네, 여러분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또 예쁜 곳에 가가지고 구경 참 잘하셔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샀을 때도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넘어서라도 우리가 내가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도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내 옆사람이, 내 주변 친구가, 내 가족이 같이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좋은 일을 나한테 전달해주면 더군다나 나 또한 기뻐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들은 참 많아요. 근데 이 요인들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마 밤새서도 오늘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관계 안에서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하필 관계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내 주변에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여기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가족들이랑 내 친한 친구랑 여러분들 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관계랑 무너졌는데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맛있는 걸 먹는 중간에도 항상 누구 생각이에요? 그 싸운 사람 생각뿐이에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봐도 그 싸운 사람들 때문에 영 마음이 불편해요. 성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 그 사람 생각뿐에,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영 행복하지가 않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밀접하게 연관 관계 맺기도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이 관계고 저 관계고 다 때려치고 나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래 하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요,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혼자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좀 편안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 더 줄여서 뭐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 무너졌다고 우리가 불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하느님 안에서 관계 맺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다같이 앞에 성경 구절 보이세요? 성경 구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체 내용을 몇 번 돌려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여러분들 속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일 미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냉담을 하던 우리 가족들이 냉담을 깨고 성당에 함께 가겠다고 전날 약속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어제 성당 가지 않았느냐고, 성당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어서 일어나라고 해서 막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 5분만 더 자겠다는 거야. 어떡합니까? 성당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대한 비율을 맞춰줘야 될 거야. 그래서 그래, 5분만 더 자라. 내가 씻고 와서 깨워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열심히 5분만 더 자라고 내가 먼저 가서 씻었어. 이제 막 씻고 정리를 하고 나와서 이제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정말 늦으면 이제 미사 시간도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와서 흔들어서 깨웠어요.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나 이번 주 피곤해서 성당 안 가겠다고 갑자기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제 성당에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하냐, 얼른 일어나라고 막 흔들어 깨우고 막 발로 걷어차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도 영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더 투닥투닥 거렸다가는 아침부터 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우리를 후퇴한다. 그리고 그냥 가족들 잘하고 나쁘로 두고 나 혼자 우리 주일미사를 하러 막 서둘러 갔어요. 주일미사를 하기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미운 가족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침밥이라도 차려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렇게 밥 차려놓고 국도 끓여놓고 반찬도 몇 가지 올려놓고 서둘러 성당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아침에 가족들하고 실강의를 벌이느냐고 막 서둘러 오느냐고 5분 전에 막 긴급하게 딱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딱 성당에서 5분 전에 딱 자리에 앉느냐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덜푸덕 그냥 보이는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아이고, 하필 우리 성당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형제님 자매님 옆자리에 그냥 아침부터 일찍 서럽다 짜증을 내면서 그냥 시팔조팔하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짜증을 내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탁 신부님께서 복음 말씀이라고 읽어주신 말씀이 요 말씀인 거예요. 탁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아휴, 내가 참고 살아야지. 오른발 맞으면 왼뺨도 들이대라고 했는데, 속옷 가져간 사람한테 겉옷도 가져 다 내어주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다 인내하고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제 미사를 잘 직접 미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 돌아갔어요.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집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가족들이 여정 자고 있어요. 밥은 다 꾸덕꾸덕 밥그릇에 말라서 들러붙어 있고 국도 다 꾸덕꾸덕 말라가지고 그냥 다 국그릇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막 일어오르는데 오늘 들은 말씀 오늘까지는 써먹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끊어오르는 마음을 부여잡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막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가슴에 뭐가 참 맥힌 것처럼 참 답답하고 아주 듣기 싫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아들이고 나서 아, 난 이 말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참고 사는 것도 이골이나 죽겠는데 뭘로 자꾸 참고 살으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걸까 하고 저는 참 맨 처음에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들이 복음 말씀은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을까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 하느님이 문제 있거나, 두 번째, 내가 문제 있거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는 그래도 하느님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되씹고 다시 한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다퉜을 때 뇌혈관이 터지고 위장장애를 앓을 때까지 무지스럽게 다 참고 참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 같이 파악해보도록 할 겁니다. 양옆에 계신 분하고 다 같이 한번 마주보세요. 고개를 몸을 돌려서 한번 더 마주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의 신비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직접 따귀를 때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표현 방식으로 나갈 건데, 네, 세 분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셋이서 같이 하셔도 돼요. 내가 먼저 때리겠다. 오른손. 내가 먼저 때리겠다. 오른손. 내가 먼저 때리겠다. 네. 벌써 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때리시면 안 돼요. 자,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접으세요. 상대방의 오른뺨. 오른뺨 치라고 했어. 오른뺨. 내가 봤을 때 오른뺨 말고 상대방이 봤을 때 오른뺨을 접으세요. 상대방이 봤을 때 오른뺨. 네. 다음 때리는 왼뺨이에요. 오른뺨을 접으세요. 자, 그만 치세요. 그만. 네. 박수 세 번 시작. 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거 예수님께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오른뺨이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왼손잡이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신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잡이셨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왼손으로 식사하시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 맞아가면서까지 오른손잡이를 다시 바꿔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잡이 문화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오른손잡이 문화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은 복된 의미가 있고 왼쪽은 악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염소도 왼쪽으로 몰고 양은 오른쪽으로 몰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오셔서 당신이 하늘나라의 왕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이처럼 오른쪽은 복된 의미가 있고 왼쪽은 악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된 오른손 문화 안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손 잡으셨으랴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오른손 잡으셨는데 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라고 했을까? 이게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려야 진짜 힘도 들어가고 짝짝 때리기 좋은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니까 손을 비틀거나 몸을 비틀어서 쳐야 돼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쉽게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등으로 때리겠네. 손등으로 때리겠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손등으로 때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등으로 따기를 맞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따기를 맞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빠요. 왜 더 기분이 나쁘냐면 손등으로 따기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신하한테만 할 수 있었고요. 부모가 자녀한테만 할 수 있었고 주인이 노예한테만 할 수 있었어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더 모욕하고 더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손등으로 따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 왜 아주 독한 만인들 일군들을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패잖아요. 절대로 손 아래 사람이 손인 사람을 손등으로 따기를 때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버릇이 없게 굴 때만 이제 손 아래 사람이 손윗 사람을 따기를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손등으로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더 모욕 주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따기를 만든 행위는요, 너랑 나랑 친구 관계에서만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동등한 위치에서만 손바닥으로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슨 내가 누구랑 관계가 무너지고 싸우고 다퉜을 때 무조건 한 대 더 얻어맞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손등으로 따기를 때릴 만큼 모욕주고 비참하게 했을 때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손바닥으로 따기를 때릴 만큼 너랑 나랑 동등한 위치에서 내 권리를 똑바로 주장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랑 뭐 가족이랑 예를 들어 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싸웠을 때 매번 상대방 잘못만 있어요? 내 잘못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80% 90% 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모욕적인 말만 골라서 해.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자꾸 나한테 자꾸 뭐라고 꼬사리를 줘. 그리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나의 마음을 퍽퍽 긁어내.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 실수로 이런 문제 벌어졌다고 내가 이거 다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자꾸 나한테 모욕적인 이야기 했을 때 나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너 나한테 그 얘기하고 나 기분 나빠. 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권리는 없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취소해. 나한테 사과해. 라고 내 권리를 똑바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리를 이렇게 똑바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흥분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아무리 내 할 얘기 다 했어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성당에 가서 기도라는 걸 좀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그건 네 잘못이고, 그래, 이건 내 잘못이야. 그래, 이거 너 이해하고, 그래, 이거 나 이해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묵상을 하고 하느님하고 대화를 나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대방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두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열 달 보름을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끌어안을 필요는 없단다. 예수님께서는 네 십자가를 잘 짊어지라고 했지 너의 십자가까지 다 짊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10달 보름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미움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할 몫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때리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심심치 않게 만나게 돼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회복지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들어갔어요. 일반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과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아원에서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실습을 했을 때 거기 신부님, 수녀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옛날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고아원에 고아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녀님 한 분이 데리고 있어야 할 애들이 막 40명, 50명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루 왼쪽을 다 데리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아이들이 신나게 풀어놨어요. 그럼 아이들 신나게 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후 5시쯤 됐는데 수녀님 반 애 하나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더 놀다 들어오겠지 해서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역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신부님, 수녀님, 직원들이 나가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찾고 2시간을 찾았는데도 역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딜 갔나? 4살짜리 애가 걸어가지고 저 옆 고을로까지 멀리까지 걸어갔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뭐 돈이 있어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어디 갔을 리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고민을 하고 다시 찾다 못 찾아가지고 고아원에 다시 돌아왔어요. 고아원에 돌아와가지고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고아원 뒤에 저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수지를 향해서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직원들하고 이제 신부님, 수녀님 막 내달리기 시작해요. 막 긴급하게 고아원에 딱 저수지에 딱 내달리는 순간 딱 물 위에 이미 아이가 떠올라요. 이미 아이가 그 저수지 근처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수녀님 반 애가 그렇게 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수녀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오죽하시겠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총 7분의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받아요. 근데 총 7분의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받는데도 영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주변 직원들하고 이제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 괜찮다고 수녀님 잘못 아니냐고 그만 믿고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맥탈을 계속 시금시금 아르시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 수녀님은 결국 수녀원도 나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게 수녀님 때문이에요? 그 아이 사고 당하라고 수녀님 뭐 저수지에 뜯어 밀었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그 날도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한 날도 수녀님께서는 저수지 근처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궁금한 나머지 가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수녀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신부님도 수녀님 탓이 아니라고 주변 모든 사람도 수녀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영원히 하느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금지 옥엽처럼 아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새하얗게 만들어주신 하느님 옆에 계시더라도 내가 내 권리를 잘 세우지 못하면 하느님도 여러분들 권리를 보호해주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한테 화해하고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권리를 저렇게
이 밑바닥까지 여러분들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느님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야기도 잘했고 내 속도 잘 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더 화를 내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나한테 막 잡아먹으려고 댐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독까지 내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다가 갑자기 옷을 홀랑이랑 팍 벗었어요. 7월 하나 안 걸치고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부끄러운 게 제 몫이에요? 보는 사람 몫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보는 사람 몫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누가 강제로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가져가면 네가 벗어주라는 거예요. 거둬 가져간 사람한테 속옷 다 내어주면 어떤 상태가 돼요? 빨간옷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내보였을 때 부끄러운 옷은 나가 부끄러우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부끄럽게 하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여중여고 앞에 가면 바바리맨들이 있었죠? 그 바바리맨들이 자기 부끄러우려고 옷 벗었어요? 상대방 부끄럽게 하려고 옷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슨 네가 잘못했다고 상대방한테 다 있는 거 없는 거 내어주라고 용서하려고 다 내어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내 권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려고 덤빌 때는 내 가장 부끄러운 모습 보여줘서 상대방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주라는 지혜로운 싸움의 방법의 말씀입니다.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아래 형제도 없이 어머니랑 할머니랑 저랑 셋이 살았습니다. 할머님이 맛있는 밥 해주시고 어머님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 오셨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조금 빠듯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은 풍족하게 잘 받고 컸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님이 저를 참 극진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컸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구김살 없게 잘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참 잘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잘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크더라도 우리가 항상 매번 1년 365일 행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끼리 살아오셔서 아시지만 어떻게 매일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가족들이랑 행복할 수만 있겠어요. 저도 슬슬 살면서 불편함이 그리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뭐 저희 어머니하고 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주변이 문제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엄마 불쌍하니까 엄마한테 자랑하기를 굳이 듣고 있어요. 그냥 동네를 걸어다니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할 거 없이 다 저만 보면 아유 불쌍한 거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잘해라 맨날 이해하면 추석이고 설날이고 명절 때 가족들 모임가 4초, 5초, 6초, 8초까지 모여가지고 저만 보면 하는 말이 아유 너 불쌍한데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잘해라 그 얘기를 3살 때부터 계속 듣고 크니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어려서부터 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떤 아들이 되어야 돼요? 좋은 아들, 착한 아들이 되어야 되니까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무단에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할머니랑 살면 약간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교육을 자극적으로 하세요. 저 무단횡단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차에 치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셨어요. 차에 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단횡단 못하게 하시려고.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보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애들이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서 건너면 버스 정류장인데 횡단보도 건너려면 저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린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내린다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승용차가 와서 저를 팍 박아요. 팍 박아가지고 평 날아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딱 걸어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살아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고 안 따라가겠다고 그 차의 주인이
병원에 가야 된다고 따라가라고 차라 타라 그랬는데 겁나서 무서워서 못하게 된다. 그럼 나 어머니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 걱정하시잖아. 안 가겠다고. 나 괜찮다고.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왔어요 집에. 또 친구들이랑 수영장 가서 다 놀고 심지어 다 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뭐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뭔지 그런 걸 알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반신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몸이 시퍼렇게 그래도 어떻게 뭐 안티코라빈 하나 안 바르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다 사진을 좀 봤어요. 하느님께서 보고 와서 차에 취해서 키가 더 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컸어요. 그만큼 어머니한테 어느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어떨 때 더 답답하냐면 제가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제가 고등학생 때 먹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보다 내가 더 불쌍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이 옆에 있지만 저는 정말 철철이 혼자 살다 혼자 죽어야 돼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내가 더 불쌍한데 어느 누구 하나 아빠 없이 자란 아들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막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딱 잔소리를 어느 날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한 거예요. 왜 나만 참고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해해야 돼요? 나 이제 엄마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얘기 다 하고 살 거라고 막 어머니한테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사람 같은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내 배 아파 놨어도 네가 내 살점이어도 엄마가 너를 100% 이해해 줄 수는 없어. 이게 엄마의 한계. 엄마가 부족하고 엄마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 엄마 한번 이겨보겠다고 대변했다고 완전히 K-OP를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 하신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엄마가 못났다고 엄마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장 밝아보신 모습 아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 보여주셨을 때 제가 어머님이 만만해 보였겠어요? 어머니가 우스워 보였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사셨는데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 십자가를 어머니한테 대신 져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 어머니한테 내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엄마가 나를 100% 이해 못해주겠다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100%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누군가한테 100%를 바라는 거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뭐 부부 싸움일 수도 있고 부부 자녀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 간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퉜을 때 마지막까지 악담을 쓰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존심 부리고 싸우다 보면요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 어렸을 때 못 입고 못 먹고 자라서 나 이런 거에 집착해. 나 어렸을 때 형제 자매도 없이 외롭게 커서 나 질투도 많고 짜증도 많아. 이런 날 좀 이해해 줄 수 없겠어? 이렇게 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부끄러운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나도 힘들게, 나도 어렵게 컸는데,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아, 나도 똑같은 내 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상처 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나도 갖게 되고 서로 조금씩 화해의 물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 모르는 사람한테 대뜸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랑 영원히 함께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보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가 자존심 상하고 그걸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악담을 쓰고 고집부리고 그러지 마시고 내 가장 마음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우리 싸우면서 정든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가족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싸우면서 정들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싸운다고 정드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자존심 부리고 앞다운 있으면 저 안 들어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걸 보여줄 때 조금 조금씩 정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다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에 100%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100%가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고집탱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싸우려고 더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고집탱이들 한두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누가 너에게 첫 걸음을 가자고 격려하거든 그와 함께 2천 걸음을 가자.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듯이요?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지배하기가 편하냐면요. 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폭동 안 일으키고 순순히 잘 따라올 때 지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막 시위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때쯤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면서 야 니네 우리한테 지배당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로마인들도 마찬가지 방법을 썼어요. 폭동 일어날 때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하면서 너네 우리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주 나쁜 거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계속 친일파 만들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배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발각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 받아도 우리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하게 인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씩 나니까 얘네들이 한번 마음먹고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이 총칼로 들이대고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드냐면요. 야, 같은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이스라엘인들 일시킬 때 1000걸음 이상 일시키지 마. 하루에 1000걸음 이상 일시키면 같은 로마인 너희들도 징역살이 할 줄 알고 벌금 물 줄 알고 곤장 맞을 줄 알고 그리고 법을 딱딱딱 만들어요. 아니 신부님, 아니 노예가 어떻게 짐을 들고 천걸음을 세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노예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참 똑똑했어요. 측량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마다 표지판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1km, 여기까지는 10km, 여기까지는 100km 이렇게 다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짐을 딱 들고 걸어가다가 딱 보면은 아 내가 오늘 대충 몇 걸음 걸었구나 셈이 나와요. 우리도 옛날에 뭐 몇 미터, 킬로미터 개념 없었을 때 10리, 100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다 걸음으로 우리 세웠던 거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인들도 그렇게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인 주인하고 이스라엘 노예가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천 걸음째 딱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인이 너무 못됐어요. 맨날 먹을 것도 안 주고 맨날 자기 때려요. 우리 가족들까지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 우리 이 주인한테 나 너무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딱 천 걸음째 왔어. 그럼 여러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천 1걸음, 천 2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더 걸어가면 우리 로마인 주인은 법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인 주인은 나한테 제발 한 걸음, 천 1걸음, 천 2걸음 가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슨 무조건 네가 다 뭐 내 권리도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따라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도 안 된다 싶었을 때는 천 1걸음, 천 2걸음 걸어가듯 네 삶을 꿋꿋이 걸어가라. 그렇게 네 삶을 꿋꿋이 걸어가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상대방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제가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부부싸움 이야기. 이 부부싸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부부싸움의 형태도 다양해요. 어느 집은요, 후라이팬 도마가 날아다니는 집안에는 반면에요, 어느 집안은 오로지 침묵으로 싸웁니다. 밥 차려놓고도 동그랗게 두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출퇴근하고 들어와서 하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잘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도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렇게 며칠을, 또 몇 주를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감받고 살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먼저 얘기를 해서 또 화해를 한대요. 야,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한번 해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신학교는 모두가 다,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맨날 같이 하니까 금방 부부관계에 저만큼 정이 돈독해져요. 얼마나 서로가 사랑이 막 넘치고, 맨 처음에 신학교에 딱 들어갔었을 때는 서로 어색하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고 나서는 서로 그래, 야 우리 열심히 신부 돼서 세상의 모든 신자들 악으로부터 구해내자. 우리 신자들 다 하느님의 길로 인도하자. 막 화이팅 넘치게 그렇게 막 응원도 하고 그렇게 막 마음이 변해요. 그것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나랑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서로 또 보듬어주고 함께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른들 막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 좋은 거 저는 1년 반 가더라고요. 1년 반 가니까 밥 먹으러 가서 뒤통수부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근데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은 거를 간신히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제로 다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는 상대방한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콩깍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콩깍지 호르몬은요, 왜 콩깍지 호르몬이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길어야 3년밖에 안 합니다. 그럼 이 상대방한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이 호르몬이 3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어떤 누구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이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단점이 안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거 공부하지 않으셨어도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애가 생기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애가 생겨요. 미워질만 하면 애가 생기고 미워질만 하면 애가 생기니까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사연을 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임신을 미루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혼율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미우면 미운 사람 얘기도 갖기 싫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가 미워지고 불편해지는데 이것을 연결해줄 끈이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사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잘 사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콩깍지 호르몬이 1년 반 만에 떨어졌어요. 이 신혼의 기쁨이 그냥 1년 반 만에 떨어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미워서 죽겠는데, 꼴뚜배기도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이혼하고 살 수 없잖아요. 꿋꿋하게 7년을 꿋꿋이 살았어. 그렇게 7년을 살고 딱 어떤 친구랑 한번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둘이 한바탕 대파 싸우게 된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파 싸우기 시작을 하고 그냥 안 봐. 그리고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년을 말 안 하기 시작했어. 저도 징그럽게 독한 놈이에요. 그렇게 1년을 말 안 했어요. 맨날 보면서도 말 안 했어요. 뭐 어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 없다고 뭐 신부 되는데 뭐 문제 있겠냐? 난 너랑 얘기 안 해도 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혼자 꿋꿋하게 살았는데 5개월, 6개월 다 지나가면서부터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 포부는 사라지고 막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때가 더 불편할까? 이 미사 때 평화의 삶이 너무 불편해. 저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하는 건가? 모른 척하고 딴 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막 가서 돌려서 앉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앉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그 친구랑 계속 그 불편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불교 시간 내내 봐야 되지, 미사 시간 내내 봐야 되지. 이것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매번 볼 때마다 불편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리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사는 건 나한테 힘들고 쟤한테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나 요 순서대로 편지를 썼어요. 나 너한테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빴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서운했어. 그런데 너만 잘못한 것 같지가 않고 나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런 이런 아픔들 때문에 너한테 상처 줬고 너 아프게 했던 것 같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이제 좀 서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너 이 편지 봤다고 다음날부터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된다고. 그냥 너 너대로 살자, 나대로 기쁘게 살자. 우리 서로 내려놓고 살자. 그래서 편지를 딱 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저도 뭐 불편하죠. 어떻게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손바닥이 싶다. 하루아침에 괜찮아지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올려놓고 일부러라도 그래 그래도 이제 훌 털어버리고 살지 않고 더 웃었어요. 더 기쁘게 선배 후배 동기할 거 없이 더 기쁘게 안 그래도 밝은데 더 밝게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활기차게 지내고 그러고 다녔어요. 막 그 친구 미사 때 평화 인사 안 하려고 손 뒤집어 놓고 있어서 억지로 꺼내가지고 제가 평화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신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는 분명히 편지는 받았지만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저건 지 혼자 신났다고 7일에 8일에 뛰어다니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화가 나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봤자 꼬사리는 누가 먹어요? 형님 본인이 먹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생들은 다 같이 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랑 싸우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싸움 얘기를 가지고 계속 상대방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는 사람도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나게 밝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울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야, 쟤는 저렇게 기쁘게 밝게 사는데 왜 너 왜 그러냐. 너도 뭐 그냥 아주 그러면 쫑을 내든지 아니면 뭐 서로 화해라서 기쁘게 살든지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네가 좀 알아서 결정 좀 내리라고. 그 사례를 자기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친구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 친구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분명히 맞닥뜨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친구들 누군가 싸웠어. 참 불편해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우,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종종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안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안 하겠어?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저도 하는데. 우리 그런 미운 마음 가져요. 요만큼이라도 하느님한테 요만큼만 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만 이만큼인데 요만큼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다가 아, 정말 그 사람이 하느님만 안 돼.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그 사람 욕해. 그러면 또 아, 내가 선심쓰듯 가가지고 용서해줘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라? 저 사람이 더 잘 돼.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사업하는 돈도 떡떡 잘 벌어와요. 하는 일마다 쪽쪽 잘 돼요. 성당에 나갔더니 뭐 구역 반 공동체 뭐 소공동체 뿌리시디어 갔더니 그 사람 칭찬 일색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떠올라요. 첫 번째 마음,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다 저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나만 안 속는 거야. 나만 안 속고 나만 더 깨끗한 데가 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 두 번째,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못 본 부분이 있었나? 혹은 내가 더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냐? 누구 자유예요? 여러분도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그런데 전자꽃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계속 불행하실 거고 후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당장은 괴롭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 바꿔놓을 수 없어요. 왜? 내 거 하나 바꾸는 것도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평생에도 될까 말까요? 그런데 내 상대방을 어떻게 바꿔놔요? 나 하나 바꾸는 것도 안 되는데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못 바꿔놓는 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서 왜 괴로워하고 왜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왜 싸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 몫이에요?
상대방 몫인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서 변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내가 바꿔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놓고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내가 기쁘게 살면 상대방이 나한테 의아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복수 왜요? 복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도 당하고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라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복수 방법은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손목을 꼭 잘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가만히 있는 손목을 잘라갔어요. 나도 복수하려고 상대방 손목을 딱 잘라갔어. 나도 너 한번 당해보라.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겠어요? 분노의 마음을 갖겠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먼저 잘못했어도 불구하고 나한테 분노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마 나한테 와서 파란장을 또 잘라가요. 이게 바로 세상 복수 방법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복수에 복수를 부르고 피에 피를 부르고 증오가 증오를 부르고. 근데 하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복수 방법, 내가 기쁘게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나한테 행복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내가 그때 잘못했어, 너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실수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화해보다도 더 복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마음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게 하겠어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도요, 참 사람은 신기해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평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는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불행해도 기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게 살아갈 때 행복한 일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 불행한 일이 와도 행복한 일이 돌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우울하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기쁜 일이 나한테 와도 불행한 일이 되어줘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실 때 이렇게 억지로라도 내가 그래 난 행복해 그래 뭐 그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포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가 내려놓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께서 작용하셔서 상대방한테도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안 다가와.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나랑 인연인 거예요?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화해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만 해요? 다 참아야지.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지. 내 혈관이 터지고 위장장애를 앓을 때까지 그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방식대로 아유 하느님의 의뢰 당연히 참으라고 하시겠지, 하느님이 당연히 나보고 인내하라 하시겠지 그렇게 둘러치고 다니니까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느님 말씀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하느님 말씀 보기도 싫어요.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느님한테 가는 게 답답해서 냉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느님하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하느님하고 관계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 불 좀 다 꺼주세요. 잘 보셨어요? 참 가슴 아프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모습이 이래요. 우리 하느님한테 찾아가서 그러죠. 하느님, 고두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하느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저한테 막 우리 하느님한테 가서 곡치사 할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딸 고현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 난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들던 적 없다. 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다 성경 말씀 통해서 알려줬고 주변 사람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다
알려줬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왜 네가 안 듣고 나한테 와서 비춘 것처럼 그러냐고. 하느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실 거야. 여러분, 하느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내 손끝 발끝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느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못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황장애 신부님 강의 듣다 보면 그런 말씀 듣죠? 우리 마음이 떨릴 때 여행 다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 다니지 말라고. 그렇잖아, 들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유럽 여행 가보니까 머리까지 떨리시는 분들까지 다 와요. 이미 여러분들은 손, 다리 다 떨려요. 여러분들도 이미 뭐 가슴도 떨리고 다 떨려요. 괜찮아요. 유럽 여행 다니다 보니까 머리까지 떨리시는 분들도 오신다니까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요. 뭐 자녀들이든 뭐 친구들이든 같이 가자고 기회가 주어져.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아휴, 내가 뭐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여행이야. 나 뭐 밥도 해야 되고, 누구 가족들 옷도 차려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일도 나가야 돼. 에이, 안 가. 너나 갔다 와. 그리고 우리 싹 돌아서서 그럽니다. 하늘 보고. 아유, 하느님에 저는 이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라고 또 하늘 탓을 할 거예요. 하느님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줬는데도 우리가 받아먹지 않은 거예요.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도 하느님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면 그나마 나아요. 그냥 출장 하느님한테 가서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희망합니다. 아이고, 당신도 못 박혔는데 저도 못 박혀야죠. 하느님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가서 출장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더 문제예요. 이분들이 특별히 또 자주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신 뜻대로 하소서 기도가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래, 이게 내 뜻이다 하고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말고 당신 뜻대로 와서 가요. 그러면 이번 어떤 이야기 딱 주면 그것도 말고 당신 뜻대로 와서 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하느님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는요, 엄청난 이 마음이, 엄청난 숙고가 들어간 기도예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찌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맨 처음 기도하시냐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내 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느님 당신 나 보냈으면 나 살려내라고, 내가 언제 이렇게 아프게 해달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이렇게 괴롭게 해달라 그랬냐고, 나 힘들고 괴롭다, 나 당장 살려내라고 제자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성모님한테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러나 제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내 솔직한 마음을 다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의 기도가, 여러분들은 그냥 주절주절 그냥 울기만 하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떨어지나 보면, 아, 이종연단 안 만난다. 불교도 봤다가, 개신교도 봤다가, 정도 봤다가, 부담도 불렀다가, 이건 나랑 안 만나 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두심 씨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나 외롭고, 나 무섭고, 나 살고 싶다고.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 사람이랑 싸워서 헤어지면 저 무서워서 못 살아요. 저 그 사람이랑 싸우기 싫어요. 저 싸우면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예수님. 저 화해시켜주세요. 화해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느님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삶과 신앙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느님한테 말씀 안 드리니까 뭐 대단하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느님한테 욕하고 짜증내는 걸 큰 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하고 짜증 잘 내요. 차라리 하느님한테 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내 마음을 안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 삶은 삶대로 살고 신앙은 신앙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극장을 나갔어요.
극장을 제가 사고 입고 가면 제가 신부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제가 이제 티켓을 끊으려고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앞에 아르바이트생, 티켓 달고 나는 아르바이트생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곰곰이 들어봤더니 이 자매님 카드, 아주머니 카드에 마일리지 적립 안 해준다고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 그래봤자 21밖에 안 된 친구예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고객님 이번 달부터 이 카드는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왜 하필 라떼부터 적립을 안 해주냐 그러면서 막 5분 10분을 수행을 벌이시다가 결국은 공짜 팝콘 티켓을 하나 다 얻어가지고 포부도 당당하게 뒤를 딱 돌아섰어요. 저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신부님 먹고 싶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시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프레시디움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올드리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강의도 너무 잘 듣고 있고 심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게 듣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제가 다음에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신자도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주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하느님이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느님이 욕먹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 산지 코스도 잘 돼 있어서 요즘 아주 목 줄고 무지하게 큰 거 실험 걸려가지고 수리 비전이에요. 목 줄고 실에 아주 명석한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길바닥에서 막 싸우세요. 얼마나 생각해요?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들. 식사 정리하시려면 저 점수를 뒷구려 보고 손이 넘어가겠어요. 열심히 식사 정리를 탁 그거 딱 식사 정리를 탁 했는데 아직도 물하고 김치가 안 나왔어. 아줌마 물 빨리 갖다 달라고 지금 얼마나 찾았는지 물하고 김치도 안 갖다 주냐. 그 바쁜데 내가 좀 물하고 김치 갖다 먹는다고 하늘이 두쪽 납니까? 무슨 큰 일이 벌어져요? 뭐 돈 더 내야 돼요? 우리 그걸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느님 만나면서 살아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생태마을에 있다 보면 판매할 때가 있어요. 사본고 판매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본고 판매하면 신부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난리 그런 난리도 있어요. 유명도 난리도 아니고 아저씨 청국장 깔아주세요. 된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에서 된장으로 바꿨다. 된장에서 고추장으로 바꿨다. 고추장에서 청국장으로 바꿨다. 메밀가루로 했다가 부서리묵가루로 했다가 택배를 했다가 말았다. 자매님 줄 서셔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내가 먼저 하는데 왜 줄 서라고 하냐고 아주 눈을 뒤집어 까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사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면 아우 신부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신부면 그러면 안 되고 신부가 아니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떤 자매님은 카드를 딱 꽂았더니 잔액이 부족해요. 자매님 잔액이 부족한데 했더니 왜 내 통장에 돈이 없냐고 저한테 따지세요. 아니 본인 통장에 돈이 없는 걸 저한테 따지 못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주 움직일수록 많아요. 제가 생태마을에 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여기 오시는 분들의 90%는 다 천주교 신자예요. 90% 이상 천주교 신자예요. 뭐 개신교 신자분들도 오시고 불교 신자분들도 오시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오지만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계세요. 더 많아 더 많아요.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많으면 우리는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왜 부끄러운 줄 모르냐? 우리가 하느님한테 내 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느님하고 교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참는 기도. 나 죄가 다시 말해. 나 죄가 다시 말해. 나 죄가 다시 말해. 아이고 죄가 다시 말해. 집에 들어왔더니 집안이 개판이야. 죄가 다시 말해. 아유 내가 또 열심히 또 갔는데 후레시님의 그 자매가 또 나와서 죄가 10시간씩 하면서 계속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참는 기도만 하니까 기도하러 가는 게 답답한 거예요.
쌓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묵주기도 여러분들 네 가지 신비가 왜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 안에서 성모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 물어보라고 있는 게 묵주기도예요. 뭐 역을 배우면서 계속 그냥 생각하는데 이것만 하라고 있는 게 묵주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성모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성모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거 물어보라고 있는 거예요. 루카복음에 보면 어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모님이 잃어버려요. 사흘 동안이나 찾았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엄마들 아빠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끔찍했겠어요. 그 예루살렘 지금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잊어버린 거야 아이들. 그리고 회당에서 찾으면 그리고 가서 성모님이 물어봐요. 너 나한테 왜 그랬니? 엄마한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어린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으셔도 모르셨습니까? 왜 저를 자꾸 날리십니까? 하고 버럭 짜증을 내요. 그때 성모님이 너무 싸가지 없는 무슨 얇아서 기싸대기로 어린 예수님 기싸대기 흘려쳤어요? 그 뒤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성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간직하셨지 여러분 성모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목주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공부를 안 합니다. 그때 내 방식대로 하시지 마시고 성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말만 잘 들으셨겠어요? 무조건 뭐 성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겠어요? 그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 떨리는 마음들 성모님도 다 뭘로 이겼겠어요? 다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기도로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럼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모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예수님 아프실 때 성모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분들의 삶이 남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어려우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문자를 썼나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론을 어려운 이론을 설명했어요. 내가 한 번만 고민해봤어도 한 번만 하는데 물어봤었어. 하느님 참기 싫은데 왜 자꾸 참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한 번만 물어봤어. 딱히 흔들면 때려봤어도 우리 이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하면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느님한테. 성경 읽다 보면 매번 성경 말씀이 다 기쁘게 와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기쁘게 와닿지 않아요. 어느 날은 사랑하란 말이 듣기 좋을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사랑하란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용서하란 말이 듣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용서하란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듣기 싫을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트 신청하십니다. 그 데이트 신청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이 듣기 싫은지 내 마음에 어디가 병이 나 있는지 하느님 알려주시려고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내 삶을 계속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갈 때 성경 말씀 안에서 답변을 찾아 나가실 때 여러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어디나 나와있기 때문에 성경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사람 붙잡고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이해해줘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모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느님께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그 삶의 지혜를 더 많이 찾아갈 거고 관계도 더 깊게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 대답을 여러분들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하고 하느님밖에 없어요. 나를 100% 이해해줄 사람이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다가와서 내 모든 마음과 삶을 하느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안에서도 깊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가장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